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여러분들은 귀뚜라미를 관리하실 때 수분 공급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귀뚜라미 극소 사이즈의 작은 사이즈의 경우 수분이나 습도가 낮을 경우 많이 폐사하고,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면 귀뚜라미들은 서로 잡아먹어요. 사냥하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수분 공급 방법 함께 보시죠. 이렇게 먹이 그릇에 먹이를 넣어주시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야채를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네는 먹이를 다 먹었네요. 사료 줬던 게 다 먹는데, 지금 보십시오. 저기. 예, 못 올라와요. 올라오기 힘들죠? 왜요? 미끄러우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짠! 옆면이 이상하죠? 옆면이 이상해요. 뭐 이상하게 기스가 나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 저희가 사포로 열심히 사방팔방 긁었습니다. 귀뚜라미, 크소, 피네드, 소, 어떤 거든지 올라올 수 있게, 쉽게 올라오고 쉽게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그릇을 긁어서 판매가 될 거예요. 물론 세트로 루바망, 그릇, 수태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몇 마리 안 키우신 분들 때문에 아마 소량으로 담아서 판매를 하게 될 거예요. 하루가 지나서 수태가 또 마르면 물을 뿌려서 또 적셔주시면 됩니다. 일반 야채랑 다르게 수태는 말랐다가도 다시 적셔도 썩지 않기 때문에 수태를 이용해서 수분 공급을 해주는 방법. 천연 식물이기 때문에 먹어도 문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린다는 거. 근데 얘네들이 여기다 배설을 좀 많이 해서 좀 배설물이 많이 묻어 있으면 새 걸로 갈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적정량이 중요하겠죠? 개체가 많지 않으면 적정량으로 이렇게 조금씩만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루바망을 이용해서 위에다 올려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젖어있는 게 이 계란판에 스며들어서 금방 말라버리거든요. 그리고 계란판에 젖어버리는데 또 계란판에 혹시라도 이렇게 따로 야채나 사료를 줄 경우 이게 곰팡이 쓸기 때문에요. 루바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도 지금 말라있으니까 물에 적셔서 다시 한번 넣어줄게요. 적시는 방법은 지금 물이 담아놓은 통에다가 얘를 담아서 이렇게 지금 말라있을 때는 색깔이 약간 아이보리 색깔인데 적으시면 색깔이 좀 변하죠? 이렇게 색깔이 젖어요. 젖으면 이렇게 변해요. 색깔이 이렇게 변한 거를 확인하고 물이 제대로 스며들었으면 시간차를 두시고 이따가 꺼내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참 쉽죠? 일반 야채보다 오래 수분 공급을 할 수 있는 천연 식물이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귀뚜라미 관리하실 때 수분 공급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수태를 이용해서 수분을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